그래서 특하면 생각나는 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콜라 브랜드. 아. 코가 콜라. 아. 그 콜라 회사에. 그렇게 곰이 마셔야 되는 그 콜라. 제조 비밀, 제조 비밀.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. 그래서 그걸 금고 안에 그 문서가 적혀 있대요. 와. 그리고 그걸 만약 연락을 하면 이사회를 딱 거쳐야 돼요. 진짜? 이사회 거쳐서 가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고.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다섯 명 밖에 없대요. 제조 그러니까. 그러면은 이미 그거 특허 내서 그 제조 기술을 완전히 꽁꽁 묶어놓지 않았을까요? 어떻습니까? 특허 맞나? 판단을 이렇게 한 거라고 봐야 돼요. 실제로 화학물질들을 알아내기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안 내고 대신 노하우로 계속 보존을 몇십 년간. 아,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하면은 그걸 공개해야 돼요. 예. 콜라에는 특허가 없는 거네요, 실질적으로. 병에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, 병에도 좀. 아, 그 병은 뭐예요? 맛은 흉내내기 힘들지만 병 모양은 딱 나온 순간 그러니까. 뭐 일주일 안에 그렇죠.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. 예. 당연히 거기에는 디자인 특허. 우리나라에는 디자인권이라고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라고 하는데요. 추론을 했어요. 그럼 콜라처럼 그 콜라처럼 특허를 일부러 안 내는 케이스도 있습니까? 라면 같은 경우. 네네. 예,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일본 사람이 처음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라면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 했는데 제조 공법을 공개를 하면서 널리 이 음식이 퍼졌으면 좋겠다. 아, 널리 음식을 이롭게 하라. 홍익라면이네. 홍익라면. 홍익라면이네. 이 라면에는 홍익 정신이 포함되어 있거든.